나는 TV 기술국에서 일하고 있어. TV 기술국은 스튜디오나 공개홀 같은 데서 프로그램을 제작하잖아. 영상, 음향, 조명, 편집, 시스템까지 그렇게 전반적으로 다 다루는 곳이야. 나는 거기서 TV 음향을 담당하고 있고, 만약 음향을 맡게 된다면 또 교양, 예능, 드라마, SMR 세부적으로 있어. 나는 아침 생방송을 지금 하고 있고, 7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하는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라는 방송의 음향감독으로 일하고 있어. 나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5시 반에 출근을 해서 지금 약간 생선수설하는 것 같기도 해. 나는 지금 중계기술국에서 TV 6호 음향감독을 맡고 있어. 우리 부서는 야외 프로그램 제작을 하는 부서야. KBS의 움직이는 미니 방송국이라고 할 수 있어. 오, 멋있다. 우리 부서는 4대 스포츠, 축구, 농구, 야구, 배구 이런 스포츠 생중계랑 올림픽 제작 기획 그리고 국제대회까지 도맡고 있고, 헬기, 드론, IC카 같은 특수 장비로 방송을 제작하고, 현재는 코로나로 비대면 화상 연결 업무도 하고 있어. 변화되는 환경이나 상황에 역동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부서야. 기술기획부는 기술본부의 선임 부서예요. 모든 것을 기획하고 예산 같은 거를 편성하는 부서인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시장에 간다고 할 때 오늘 카레를 먹을지 불고기를 먹을지 결정을 하고, 재료를 무엇을 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부서라고 설명을 하면 조금 이해가 되실까. 저는 이렇게 쉽게는 설명을 못해요. 미디어 송출근에 형 무슨 일해? 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설명을 하면 다들 못 알아들으세요. 부조정실이라는 이런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진 영상 신호가 NQC라는 하나의 모니터링 룸으로 보이게 됩니다. 본사의 모든 신호들을 받아서 주조정실과 이런 스튜디오 부조정실 이렇게 다 신호를 보내고, 다시 또 이제 신호를 압축하고 뭐 다중화하고 막 해서 뭐 잔뜩잔뜩해서 뭐 손질도 보내고 막, 본사의 모든 입출력 신호가 들어오고 나가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방송 신호의 심장 같은 곳입니다. 아, 그렇죠. 이게 코어라고 할 수 있죠. 지역 총국의 경우에 TV, 라디오, 송출, 행정 업무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 VCR 감독, 음향 감독, 영상 감독, 기술 감독 이렇게 4시 한 조를 이뤄서 생방 작업이나 뭐 녹화 작업이나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해. 7시부터 7시 40분까지 진행하는 라이브가 생겨가지고 그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고, 영상 업무 같은 경우는 카메라로 색감 같은 걸 잡아주거나 희도 같은 걸 맞춰준다거나. 나는 VCR 업무를 담당을 하는데, 녹화나 뉴스 들어갈 때 영상 플레이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 상원에서는 테이프로 넣다 뺐다 이렇게 하면서 교체하면서 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테이프 풀파일로 변환이 돼. 물리적인 테이프에서 흔히 말하는 컴퓨터 속에 있는 파일로 바뀐다는 거지. 오래 합니다. 스튜디오 공사하는 일도 많아지고. 맞아. 여기도 바뀌었지.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원격으로 게스트를 초청해야 되는 일이 많아져가지고 역할이 더 많이 중요해졌어. 저는 전기전자공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전공과 당연히 관련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주파수 정책 업무다 보니까 일단 주파수를 알아야 되거든요. 학교에서 배웠던 전자기학이랑 RF 통신 쪽 관련해가지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전공 공부 그때 좀 더 해놓을 걸 생각은 조금 들어요. 난 이거를 입사 전과 후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 입사 전 같은 경우는 전자공학 쪽 지식을 기반한 전공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누구나 준비를 해야 돼. 하지만 일단 합격을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직무가 엄청 많아. 전공을 90% 이상 쓰는 직무도 있고, 거의 쓰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걸 배워야 되는 직무들도 많아. 나는 정보통신공학과를 전공을 했어. 사실 들어오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방송 장비가 다 전기전자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전공이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 그리고 솔직히 내가 전공을 다 머릿속에 넣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떤 용어를 들었을 때 친숙한 정도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단어를 아니까 어떤 거를 구 박사님께 물어봐야겠다, 이 정도는 일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구 박사님이 뭐야? 구글 박사님. 아. 연관성이? 있다. 창원 총국에 처음 딱 발령을 받았는데 창원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 어디 지원했어? 쓴 거는 뭐 부산, 춘천, 대전 이런 데 썼지. 끝도 없이 내려오는 거야, 기차가. 막 내려와가지고 창원 중앙역에 딱 내렸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제 사람이 계속 밀려나와가지고 이 도시는 어떤 도시냐 이랬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 좀 살고 보니까 100만 정도 되는 도시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생활하고 하는 데는 좋은 것 같아. 나는 인사 상담을 하잖아. 난 어필을 했어. 본사에 남고 싶다. 본사에 남아서 내가 실력을 쌓고 3년 후에 내려가고 싶다. 그런 어필을 했어. 혹시라도 내려가더라도 내가 고향이 또 창원이거든. 고향에는 안 보내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너 고향? 창원에서 보내버린 거야. 처음에는 그래도 좀 실망을 했는데, 나중에 지내고 보니까 가족들과 살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또 있을까 하면서 좋은 추억 쌓기도 했고, 여기 창원에서 다양한 직무를 겪으면서 내가 맞는 업무는 무엇인가
그리고 또 선배랑 동기들에게 간접 경험을 많이 들었어. 고민을 많이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좋은 것 같아. 내 2년 동안 생활한 것을 생각해보면은 되게 많이 배웠거든. 어디 가도 배울 수 없을 만큼 넓게 배웠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노력이 필요하다. 이 정도만 하고 싶어. 우리 회사 복지요? KBS는 전국 사업자이기 때문에 전국에 다 가볼 수 있다라는 거. 복지예요? 이게 아, TV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TV 보는 게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TV 보는 게 1인 부서잖아요. 즐겁진 않습니다. 눈 나빠져요. 복지 중에 가장 잘 이용하고 있는 건 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하는 교육들이야. 매달 신청을 하고 있어. 내 직무와 관련한 방송 음향 기초 온라인 강의라든지 토익 강의도 있고 프랑스어 강의도 수강을 했거든. 전화 외국어까지 신청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우리 회사에 또 좋은 복지는 사내 어린이집이 있다. 그래서 나는 솔직히 미래가 걱정이 조금 덜한 편이 있어. 나는 육아휴직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전 직장에 있을 땐 남자 선배들이 육아휴직 쓰는 거를 거의 못 봤던 것 같은데 여기는 그래도 좀 많은 편이야. 돈보다도 그런 문화들이 되게 중요하고 맞아. 나중에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는 걸 중요하고 그걸 되게 장점으로 말해주고 싶어. 난 사실 야구 덕후잖아. 야구장 가는 걸 원래도 좋아했어. 처음 야구 중계를 나갔을 때였는데 그라운드도 내가 직접 밟아보고 팀 벤치도 들어가 볼 수 있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 2019년 한국 시리즈 4차전이었어. 그 경기가 연장 끝에 결국 우승 경기가 되었거든. 그래서 난 덕업일치를 이룬 아주 행복한 사람이 되었지. 저는 입사하고 나서 6개월쯤 지났을 때 아르헨티나로 출장을 다녀왔어요. 파수 회의에 참석을 해 가지고 다른 나라 국가에서 오신 방송사 관계자분들이랑 회의를 했는데 살면서 비행기를 이렇게 길게 타본 적이 처음이어가지고 기억에 좀 많이 남아요. 30시간 넘게 탔죠. 대박. 4월 7일 보궐선거가 다음 주에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촬영하기 전에 계속 그거 회선 관련해서 업무 처리를 하다 왔거든요. 선거라는 건 투표만 해봤지 앞에 1년의 준비 과정들을 해본 적이 없는데 별거 아니지만 뭔가 하는구나. 굉장히 넓어 보이시고. 네, 현업 제작을 맡게 되면서 선배들이 입을 모아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체력 관리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였어. 요즘에는 PT를 받고 있긴 한데 되게 다양한 운동을 했었어. 검도도 하고 수영도 하고. 나도 너랑 같이 PT도 하고. 맞아, 우리 같은 데 다니잖아. 요새는 또 닌텐도 동물의 숲에 빠져가지고 퇴근하면 섬으로 나는 다시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 맨날 끊임없이 일하는구나. 저는 사진 찍는 거 좋아해가지고 가끔씩 요즘은 날씨가 좋아졌기 때문에 은하수나 별 사진 찍으러 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저랑 같은 취미를 갖고 있거든요. 저희 사회인 야구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완전 못하고 완전 잘하고 한 분야에서 또 이거 하면은 이제 KBS에서 나를 찾게 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게 목표지. 영상도 1년 했고 음향도 1년 해보니까 영상 음향을 둘 다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해서 최종적으로 기술 감독이 되는 게 나의 목표야. 멋있다. KBS가 국가기관 방송사다 보니까 선거라든지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대형 이벤트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시스템을 담당하다 보니까 제작 업무가 좀 하고 싶다. 어떤 제작 업무를? 조명을 좀 하고 싶다. 오, 필, 키, 백. 네. 아주 귀보다 눈이 좋아가지고 단순합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목표하시는 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회사에서 만나요! 회사에서 만나요!